1분 대장 교육. 깡총깡총 개면년 새해 2023년을 맞아 달라지는 대장 교육 정책을 소개할게. 먼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. 2023년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1인당 월 13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. 와우! 무상급식비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되었어. 먼저 우리 친구들의 즐거움인 급식! 급식비가 최소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되어 올해는 더욱 고품질의 나이스한 급식을 먹게 될 거야.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졸업앨범비가 중위소득 80% 이하까지 확대 지원되고 수학여행비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고. 그리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까지! 학교가 우리 친구들의 든든한 교육복지 울타리가 될 거야. 대전학생 토크쇼도 빠질 수 없지. 대전학생 토크쇼는 학생들이 직면한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스스로 기획한 토크쇼를 통해 찾아보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야. 특강, 공연, 다채로운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고민과 해결책을 서로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대전 학생들의 최애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아주 뿜뿜! 이외에도 새롭게 달라진 사업이 많은데 2023년에도 우리 친구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훈련을 위해 열일 또 열일 하고 있는 대전교육청의 당찬 발걸음을 모두 지켜봐달라고!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해피 뉴이어!